네, 안녕하세요. 펌포인트 조절입니다. 또 이렇게 영상에서 얼굴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보면서 강의하는 건 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저도 유튜브에 좀 많이 신경 쓰고 싶은데요. 주중에 지금 SK실더스 강의를 포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이 한참 이제 들어오는 시기여 가지고 제가 유튜브에 조금은 좀 덜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또 강의를 좀 줄여서라도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많이 소통하는 시간들을 좀 갖도록 할 것이고요. 그래도 꾸준히 컨텐츠 올리도록 할게요. 자, 오랜만에 제가 이제 또 이벤트를 했습니다. 모이해킹이나 이제 침해 대응 쪽, 이제 뭐 보안관제 쪽에 진로하고 관련된 부분들 올려주시면은 제가 그 사례를 가지고 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뭐 형, 동생 하듯이 이렇게 조언을 좀 어느 정도는 좀 해줄 수 있는 방향을 좀 고민을 같이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올려주셨는데 고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신입으로 지금 들어가시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이제 어떻게 취업하면 되나요? 아니면 모이킹 뭐를 준비하면 되나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질문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통 한 3년 차에서 5년 차 이제 사이, 특히 이제 3년 차 정도 돼서 처음으로 이제 컨설턴트에서 대기업 쪽으로 아니면 이제 금융권, 이제 공공기관 이쪽으로 이제 이직을 한참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은 고민들을 합니다. 이 고민들 1번부터 5번까지 제가 읽어봤는데 사실 이 고민은 제가 저도 거의 동일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때 제가 어떻게 이제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어떤 루트를 타가지고 지금까지 왔는지, 물론 이제 제가 지금 여기 이 자리가 잘 왔다고는 또 생각하진 않습니다. 뭐 계속 이제 금융권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한 4년 좀 넘게 있었나요? 4년 정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한 2년 정도 조금 덜 있었고, 그러니까 컨설턴트로는 또 한 5년 정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저도 계속적으로 뭔가 어떻게 보면 회사를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직업을 바꾸고, 회사를 많이 바꾼 건 아니죠. 사실 10년 동안에 한 3번, 중간에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제 망한 케이스라서 어쩔 수 없이 바꿨던 거라서 그렇게 많이 바꾼 편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또 이제 직업을 어떻게 보면은 강사라고 하는 직업을 완전히 바꾸면서 어떻게 커리어를 쌓았는지 요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첫 번째 이제 자격증들이 이제 꼭 필요하나. 저도 자격증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뭐 정보처리 기사도 있고 CPPG 있고 산업보안관리사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CH라고 하는 뭐 해킹 그런 자격증들도 있고 초반에는 많이 땄죠. 네, 초반에는 많이 땄는데 돌아봐 가지고 이렇게 딱 왔는데 제가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자격증을 딸 수 있을 때 따시는 것이 좋다. 우선은요. 왜 그러냐면 어떤 기회들이 올지는 사실 몰라요. 근데 그렇다고 너무나 이제 불필요한 자격증들은 아니고 정말로 이제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자격증, 업무하고 필요로 하는 자격증들이 이제 그런 필수 사항들이 있는데, 아마 이거 질문 주신 분 같은 경우에도 정보 처리 기사나 같은 경우는 정보 보안 기사는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력자 부시니까. 근데 이제 나머지 뭐 CPPG 같은 경우나 뭐 시사 같은 경우나 아니 CPPG 뭐 시사 아니면 CISA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저도 이제 안 딴 자격증들이죠.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5번하고 좀 연관돼서 좀 뒤에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클라우드 서비스하고 관련된 또 자격증들이 요즘 굉장히 인기입니다. 뭐 AWS나 이제 Azure 같은 경우나 GCP 클라우드 플랫폼이 있는데 특히 AWS 자격증들이 굉장히 이제 요즘 인기로 하고 있죠. 그만큼 이제 트렌드한 그런 기술과 관련된 부분들이고, 또 최근에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하는 것들로 전환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인기입니다. 저희 정부 그 기술이사도 굉장히 많이 땄거든요. 쿠버네티스 자격증도 많이 따고 막 이것저것 많이 땄습니다. 그래서 그 덕에 좋은 기회들이 지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따려고 했는데, 왜 그냥 딸 수 있을 때 따라는 것이 뭐냐면은, 이게 좀 더 시간이 걸리면은 이제 개인사 문제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해요. 뭐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제 가정이 또 좀 더 충실을 하겠다 보니 공부할 시간들이 좀 많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조금 이게 나이 저희가 지금 나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아무튼 한 40 정도 이제 넘어가니까 슬슬 체력이 이제 힘들어요. 그래서 업무만 하는 것도 굉장히 지친데 또 주말을 이용해서 개인 시간을 이용해서 뭔가 자격증을 이제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더 힘들어진다 점점점. 그래서 좀 체력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생각날 때 따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자격증이란 게 이거잖아요.
사실 자격증 있다고 취업이 어떤 것들이 보장이 된다, 아니면 어느 회사에서 꼭 취업이 된다, 이런 것들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리고 자격증을 딴다고 해가지고 돈이 더 많이 생긴다, 더벌수 있다, 뭐 이런 거가 바로 이렇게 딱 눈에 띄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자격증을 공부를 하면서 그 분야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사실. 그래서 억지로라도 내가 이 자격증에 대한 그런 목표를 가지고 나는 빅데이터 기사를 나는 뭐 공부를 한다. 이게 빅데이터에 대해서 난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딱 목표가 없으면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다가 이제 흐지부지하게 끝날 가능성이 높지만은 빅데이터 기사라고 하는 자격증을 나는 가지고 목표를 해서 난 공부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자격증에 나와 있는 그 범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제 공부를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이제 좀 접근하시면 좋은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자격증을 취득하다 보니까 정말로 어느 순간에 일거리가 이제 특히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강사들이죠. 강사들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으로 인해서 이제 더돈벌수 있는 기회들이 분명히 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자격증이 꼭 필요하다. 하지만은 내가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확실한 목표 없이 많은 시간들을 들여가지고 해야 하는 것인데, 그런 불필요한 자격증 막 옆에서 이 자격증이 좋다, 이 자격증이 좋다 했는데 나는 그쪽으로 갈 분야가 아닌데 그 자격증을 취득할 이유는 없죠. 그 다음에 이제 고민 2는 이제 현재 대학원도 이제 다니고 계시고 하는데 학위가 정말로 중요할까요? 중요합니다. 예, 중요해요. 이거는요, 제가 강사를 지금 하면서도 이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뒤에 금융권 해가지고 이제 대기업 쪽이나 그쪽으로 이제 이직을 고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쪽에 이제 뭐 팀장님이나 이제 파트장님이나 이렇게 보시면은 거의 다 대부분 이제 대학원 쪽이나 아니면은 이제 이렇게 경력,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교육이나 그런 것들, 라이센스들이 있고, 많이 이제 활동들을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은, 진급을 하기 위해서. 특히 이제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안뿐만 아니고, 예, 보안 자격증이라는 것은 이제 뭐, 당연히 이제, 따는 것은, 예, 따는 것은 매년마다 이제 목표를 가지고, 보통 이제 KPI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개인적인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제 취득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특히 어떤 특정한 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특히 이제 대학원과 관련된 부분 같은 것도 하나의 이제 KPI로 놓고 이제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 진급 심사를 할때 이제 개인적인 평가들을 할때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물론 이제 중소기업이나 그런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조금은 영향을 덜 미쳐요. 근데 저는 예, 금융권에서는 그걸 많이 이제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하나에 다 평가로 이제 들어가더라고요. 조직마다 좀 다르겠지만은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네트워크 부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대학원 같이 다니신 분들에서 선배님이라 그런 네트워크들을 할 때는 괜찮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죠. 사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좀 고민을 해보시라고 하는데, 당장은 고민을 좀 해보시라고 하는데,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지금. 이게 지금 현재 받는 월급이나 그런 것들도 뭐 생활하기 좀 빠듯한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정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기들이 이제 성장을 할 때마다 굉장히 많은 돈들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공통적인 이제 고민이고, 저도 이제 고민이거든요. 근데 이 대학원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대출을 굉장히 이제 무리하게 받는다. 그러니까 대학원 한번 다니려면은, 사실 이제 석사학위 같은 경우에는 대충 한 3, 진짜로 많이 들면 한 3천? 예, 3천 정도 들고, 박사학위는 막 1억 이상 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석사학위는 없거든요. 저도 좀 시간을, 못 잡은 거죠. 앞에서 이제 할수 있었던 시간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저는 이제 대학, 그 기회를 이제 못 잡은 거죠. 그래서 지금은 거의 그냥 포기 상태라고 보시고, 나중에 이제 좀 오히려 나이 많을 때, 그때 좀할것 같아요. 여유가 있을 때. 근데 아무튼 예, 그래서 우리가 대출을 정말로 무리하게 받아가지고 대학원까지 갈 때는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경제라고 하는 부분들, 경제적인 부분들이 내가 정말 빠듯하게 있으면은 다른 것들을 할 엄두가 안 나거든요. 이게 뭔 말이냐면은 당장 나는 조금 시간들을 좀 들여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직을 좀 준비를 한다거나 아니면 여유롭게 뭔가 있어야만이 좀 이렇게 다음 갈곳 회사 같은 경우나 아니면 내가 앞으로 갈 목표에 대해서 생각을 할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 경제적인 여유들이 없으면 현재 직업, 현재 회사에 다니는 거 외에는 다른 것들을 전혀 고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대학원까지 거기까지 압박을 줘버리면은 대학원도 다니랴 아니면은 이제 회사도 다니랴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것들이 이제 전혀 생각을 못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 주위에 보통 이제 한 40대 정도 이상 되면은 사실 회사를 옮기는 것이 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 회사 그 나라 특성상. 그러면은 제 주위에도 그렇게 되다가 이제 한 회사에서 굉장히 오래 머물고 그다음에 다른 기회가 있음에도 쉽게 이제 이게 가정도 있고 하다 보니까 못 가는 거고 또 경제적인 여유까지 없어 버리니까 이제 갈 엄두가 안 나는 것이죠. 혹시나 이제 회사를 옮겼는데도 불구하고 그 회사가 갑자기 또 잘못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고 아니면은 또 바로 퇴사를 해야 하는 경우들도 있고 하다 보면 이제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경우에는 좀 고민을 해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안정돼 있으면 좀 안정되거나 아니면 대학원 쪽을 갔을 때 특정 회사에서 금융권이나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받으면서 다니시는 것도 괜찮다. 근데 지금 현재는 이제 다니시고 계시니까 중요하다. 지금 하실 때 끝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학위를 끝내시고요. 특히 이제 강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학위가 있을 때 받는 그것이 틀려요. 예, 우리가 시간당 강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연차들을 이제 저희가 뭐 학사학위 끝나고 10년 연차하고 석사학위를 끝냈을 때하고 15년 연차하고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주거든요. 그러니까 한 2, 3년을 더 버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버는 거기 때문에 그게 좀 강사분들한테는 뭐 석사나 아니면 기회가 되면 이제 박사학위까지 저희가 취득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냥 뭐제 경력하고 그냥 컨텐츠로 그냥 밀고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고민 세 번인데 현재 이제 기술적 취약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어떤 업무를 이직을 하느냐. 이거는 이제 선택이죠. 자신이 정말로 이제 기술적으로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은 금융권이나 이제 대기업 쪽에서 관리 파트로 넘어갈 수 있는 기회들을 이제 잡을 것이냐. 저는 이제 관리 파트로 넘어갈 수 있는 기회들을 잡으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대기업 쪽으로 갔다가 이제 대기업 쪽에 금융권 쪽으로 이렇게 옮기면서 찾고 이제 관리 파트로 갔으면 좋겠다 하면서 가려고 했죠. 왜 그러냐면 저도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안정적인 직업을 선호를 했으니까요.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뭐막 계속 사업을 한다고 왔다리 갔다리 막 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안정적인 직업들을 위해서는 이제 관리 파트로 좀더 고민을 많이 하세요. 특히 이제 모이킹이나 웹 취약점 분석들을 수행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많은 고민들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제 결론이 뭐냐면은 자기 좀 이렇게 뭐라고 하냐. 성향, 예, 성향, 뭐 적성이라기보다 성향이 좀 많이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기술적 취약점이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맞으면 좀 밀고 나가시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커리어를 이제 쌓는 것이고, 왜 그러면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관리 쪽으로 뭔가 전환을 계속 하려고 했는데 안 맞아요. 법만 보더라도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렇죠. 관리 쪽 파트는 이제 법이 굉장히 많죠. 개인정보법도 있는 것이고 일단 관리에 필요한데 신용정보법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금융감독 규정이나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다 그런 것들이 법인데 보면 볼수록 오히려 알아가는 것이 아니고 머리만 아프고 저한테 맞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저는 기술 파트로 그냥 계속 금융권에서도 그쪽으로 이제 중심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솔루션 운영 쪽, 그다음 취약점 분석 관리 쪽, 그다음에 사실 이제 뭐 자체적으로 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이제 모이해킹들을 수행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만들거나 뭐 시큐어 코딩을 했다거나 그런 기술 파트로 계속적으로 그냥 계속 강점을 그냥 살린 겁니다. 제 성향에 맞게요. 그래서 여기 질문 주신 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3년 차 정도에서 한그 정도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선택을 해가지고 정말로 이제 관리 파트로 맞으면은 그쪽으로 이제 가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 왜 그러냐면은 금융권이나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딱 늘어놓고 봤을 때 만약 10명 정도가 있다. 정보부 팀에 그러면은 관리 파트가 훨씬 더 비율이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 조직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자기가 직접 다 기술적으로 다 하는 것들이 아니고 이제 업체들을 관리하는 거거든요. 인력 관리를 하고 프로젝트를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매년마다 이제 보안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기획을 하고 이런 활동들을 하는 것들이 업무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직접적으로 모바일 진단이나 웹 진단이나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는 조직들은 그게 많지는 않다. 물론 이제 삼성 같은 경우나 이제 뭐 다른 LG 같은 경우나 그런 조직에서는 이런 수행했던 것들 조직들이 있어요. 예, 별도로 있고 또 어떤 버건팅이라고 하는 그런 팀들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조직들이 더 많은 편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 파트로 가려고 하면 그쪽으로 ISMSP 인증이나 그쪽으로 좀 공부를 좀더더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쪽으로 인프라 쪽으로 하셨던 컨설턴트, 특히 이제 모이킹으로 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막 제가 강의를 찍다가 만 부분들인데, 어떤 거냐면 제가 이제 그 인프라 이 교재 보면서 인프라 구조가 어떠냐 이거 많이 유튜브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요거죠.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한번 구성을 해보시면 되게 좋았습니다. 경력자분들도 이런 구성들 좀 많이 안 하시거든요. 안 하시는데, 이렇게 구성을 하고 난 뒤에 각각의 아이패스 장비, 방화벽 장비, 그 다음에 이제 통합 로그 시스템 관리 쪽, 그 다음에 여러 가지들을 한번 구성을 해보고, 그 다음에 앞에서 모이킹이나 웹 쪽이나 그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업무를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했을 때 우리가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보안 활동을 하면 좋은가, 망분리도 한번 해보시고, 이 안에 가상 환경에서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식으로 하려고 과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과정이 이제 금융권이나 대기업으로 이직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어떻게 보면 그런 강의였죠. 물론 이제 초년생들도 강의를 하시면, 들으시면 좋은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해두셔야 돼요. 생각보다 모이에케 인력들이 이런 구성들을 이해 못하고 그냥 계속적으로 진단을 하고 업무에 이제 웹 기반이나 모바일 취약점 진단에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이 조금 생깁니다, 나중에는요. 그래서 대기업이나 금융권 같은 경우는 금방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인프라 안에서 활동하는 것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냐, 이게 중점적이기 때문에 공부를 그런 식으로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기업 쪽 계열 중간에 이제 만약 대기업 쪽으로 바로 이게 제가 말한 건 대기업 마더죠. 지주 쪽이죠, 어떻게 보면요. 그쪽으로 피그 뭐냐 우리가 TO가 많이 없거든요. TO가 많이 없기 때문에 대기업 계열사들로 많이 하죠. 삼성 쪽이면 삼성전자부터 그런 것보다 삼성 SDS나 이런 것들 계열사들로 이렇게 많이 가는 거고, KT 같은 경우에도 KT보다도 이제 KT 뭐 하이텔인가 지금은 KT 알파인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뭐 이런 계열사 KT 뭐 관련된 계열사 쪽으로 갔다가 이제 뭐 그쪽으로 더 이제 마더 쪽으로 저희가 이직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금융권 같은 경우에도 TU가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지만은 중간중간에 이제 좀 생기거든요. 근데 모이킹 인력만을 가지고 뽑는 곳은 그게 많지는 않고, 전체적으로 이제 보안 장비들을 운영하는 분들, 특히 이제 저도 그렇게 강조를 하죠. 오히려 모이킹 인력보다 보안 관제 쪽에 침해 사고 분석을 했던 분들이 나중에 이제 금융권이나 대기업 쪽으로 뽑을 때좀더더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도 있다. 업무에 따라서 다르지만, 왜냐면 이분들은 장비를 직접적으로 다뤘던 분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보안 솔루션들을 운영하는 거, 개인 보안 솔루션들 있잖아요. DRM이나 DLP 이런 것들인데, 사실 인프라 진단에 했던 분들은 DRM이나 DLP나 그런 운영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또 이제 많이 뽑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이렇게 커리어를 여러분들 쌓을 때 이걸 고민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준비보다도 어쩔 수 없이 이제 대기업 쪽으로 관리 쪽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솔루션에 대해서 좀 이해를 좀 많이 할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가지셨으면은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탄탄하게 익히거나 새로 알아야 할 트렌드인데, 저는 이제 클라우드 쪽이죠. 지금은 이제 클라우드라고 하는 것들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이전에 했던 온프리미스 환경, 이런 것들 환경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다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이 되거나, 아니면 멀티 클라우드를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좀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전 했던 온프리미스 환경 같은 걸 완전히 없앨 수는 없죠. 근데 이제 클라우드 쪽으로 많이 간다, 대외 서비스들이. 그러면은 AWS에서 내가 이제 보안 솔루션이나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있던 온프리미스 환경에서 클라우드 서비스하고 같이 이렇게 전환을 할때 어떤 보안 활동들이 바뀌어지는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뭐 쿠버네티스 같은 거나 가상화나 그런 것들은 클라우드 서비스 위에다가 이제 점점 올라가는 그런 트렌드한 것인데, 지금 이제 쿠버네티스도 분명히 핫하긴 핫합니다. 네, 그러면 이전 가상화 환경이라는 도커가 워낙 많이 활용을 하다 보니까 그것들을 이제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좋은가? 그게 이제 쿠버네티스라고 하는 것들이 확 뜨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에서 어떤 AI나 이제 머신러닝 환경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편안하게 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이제 많이 제공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보안적인 것들을
어떻게 이제 적용을 또 이제 할 것이냐, 이제 많은 고민들을 지금 현재 하고 있거든요. 근데 관리 파트로 고민하시면은 저는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기술적인 파트로 잘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현재 뭐 이에킹이나 그런 것들 하셨으니까 이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에서 이제 다양한 그런 서비스의 뭐 이에킹을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명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환경들, 뭐 서버리스 환경에서 모이에킹 아니면은 이제 기존의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에 그런 모이에킹 방법론 이런 것들도 이제 좀 정의를 지금 기회를 기회를 가지고 하시면은 앞으로도 더 좋은 그런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좀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하고 많은 고민들이 있어서 좀 오랜 시간 질문을 했고요. 혹시나 영상을 들으신 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링크 걸어둘 테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은 아래다가 질문 남겨주시면은 제가 채택이 되면은 저희 거 강의 무료 쿠폰을 또한장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